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전형 요강설명 고려대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전통적으로 민족의 대학 그리고 세계의 대학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초기부터 영어 강좌의 비율이 아주 많았던 대학이죠. 오늘은 고려대학교의 특별전형, 특히 영어 특별전형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세 가지 전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제 1 특별전형, 그리고 국제 2-1 특별전형, 국제 2-2 특별전형. 명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2012학년서부터 이와 같은 명칭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제 1 전형은 예전 수험생들은 국내외 고등학교, 즉 국내 고등학교와 해외 고등학교가 다 지원 가능하고, 흔히 2011년도까지는 세계선도 인재전형이라고 하는, 과 같은 세선전형, 세계선도 인재전형이 국제원 전형으로 바뀌었다 하면은 다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이해하기가 편할 거고요. 국제 2-1 전형이 있습니다. 국제 2-1 전형 요 부분 것은 초기에는 글로벌 KU 전형이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유니버시티, 글로벌 KU 전형. 다시 바뀌어가지고 월드 KU 전형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월드 KU 전형이 이번에 새로 바뀐 것이 2012학년도에 국제 2-1 전형, 국제 2-1 특별 전형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월드 KU 전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만 지원 자격을 줍니다. 세 번째, 국제 2-2 전형이 있습니다. 국제 2-2 전형은 바로 국내외 모든, 즉 국내 고등학교, 해외 고등학교 모두 자격을 주며 자격 요건에 영어 성적이 필수입니다. 핵심은 뭐죠? 바로 IBT 토플 성적이고요. 857점 이상이어야 된다. 뭐죠? 흡수 성적입니다. 토익은 고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BT 토플 110점, 그리고 토스 857점 이상이면 국제 2-2 전형이고,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국제학부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계선도 인재전형이 국제원 전형, 그리고 월드 KU 전형이 국제 2-1 전형, 그리고 국제학부 전형이 국제 2-2 전형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제학부 전형은 국제 2-2는 결국 국제학부만 모집하니까 국제학부 45명을 국제 2-2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국제 1과 국제 2-2는, 국제 1 전형은 세계선도 인재전형 인문자연전학과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원 아주 많습니다. 250명.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국제 2-1은 해외고등학교 학생을 자격으로 하고 SAT 성적이 주로 입시자료다 보니까 인문자연계열의 각 계열별로 전체 인원이 50명을 할당해 놓고 있어요. 따라서 전체 인원을 보면은 바로 345명을 국제 1전형, 국제 2-1, 국제 2-2에 할당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국제 1은 세계선도 인재전형, 국제 2-1은 월드 KU 전형, 국제 2-2는 국제학부 전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고대 국제 1전형, 즉 고대 세계선도 인재전형의 핵심입니다. 서류 100%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국제 2-1도 서류 100%고 국제학부 전형도 서류 100%예요. 즉 국제 1 세계선도 인재나 국제 2-1 월드 KU나 국제 2-2 국제학부 전형 모두가 서류 100%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 서류 100%를 3배에서 5배를 모집해 놓고, 2단계에서 서류 60%, 면접 40%, 즉 면접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1차 합격 3배수에서 5배수 합격하면은 2차 면접이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제 1 전형은 한국어 면접입니다. 그러나 국제 2-1과 국제 2-2, 특히 국제학부 전형은 바로 영어 면접입니다. 그렇죠? 배우는 들어가서 100% 영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영어 면접을 본다는 거.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세계선도 인재전형, 국제학부 전형의 서류가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고대는 연세대학교와 다릅니다. 연세대학교는 다양한 활동, 교내 활동을 보고 토플 성적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지만은, 고대는 1차적으로 성적입니다. 교과 성적, 고등학교 성적, 그리고 활동, 그리고 기타 서류도 다 봤습니다. 즉 학생부 외에,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비교과 외에 다른 성적들도 받는다는 것이 연세대와 차별화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고대는 핵사원입니다.
10개 이내로 일단은 기타 서류를 별도로 받고요. 당연히 자기소개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고대 세계선도 인재, 국제원전형은 많은 인원들이 봅니다. 특히 자연계 학생들 아주 좋습니다. 경쟁률이 인문 학생들보다는 좀 낮고 토플 탭스 성적이 조금 저조하더라도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면접 부분인데 면접 부분 것은 한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글로벌 리더에 적합한지 국제화전형이니까 그리고 고대에 맞는 고려대학교에 맞는 인재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그 면접 구성은 별도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선생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 2- 월드 KU 전형은 해외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에요. 그래서 국내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적을 보면은 SAT 1, 2, ACT, IB, 디플로마, A레벨. 그렇죠? 그러니까 SAT 1, 2 성적이 돼야 됩니다. 특히 경영 전경학부 SAT 아주 고득점자들입니다. 웬만한 아이비리그 다 합격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조금 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인문학부라든지 또 국제어문학부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데 역시 고려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SAT 고득점자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AT 대신에 최근에 미국에서 ACT 보는 대학이 많이 늘어났죠. ACT도 역시 반영되고요. IB 디플로마 다 반영이 됩니다. 2회 국어 특히 신경 써주고요. 제2회 국어, 중국어 HSK, New HSK 6급 정도. 그리고 일본어, JPT, JLPT, 스페인어 델레, 독일어 제데, 그리고 프랑스어, 델프, 달프 그 등급 부분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건 SAT예요. 나머지는 다 기타 서류지만 SAT 성적을 주로 반영하는데 다른 수상이라든지 봉사활동 특히 자기소개서 잘 써주고요. 그렇게 해서 국제 2-1 해외 학생들을 위한 전형. 해외 학생들은 국제원에 지원해도 되고 국제 2-2 국제학부에도 전형 지원해도 돼요. 그러나 해외 학생들은 국내 학생들 특히 국내 외국 학생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국내 학생들과의 경쟁을 피하려면은 해외 학생들만 지원하는 국제 2-1을 지원하면 지장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면접에서는 국제 2-1 해외 학생들에는 고려대학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거 먼저 봅니다. 해외 학생들이 학력이 사실 고르지가 못해요. 그래서 수학 능력을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주의해주고요. 그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면접이 이루어진다는 부분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법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 있죠. 국내고 해외고 학생들이 바로 국제학부입니다. 국제학부 연대 UIC처럼 많은 인원을 뽑지 않지만은 고대는 굉장히 정예화되어 있죠. 45명의 학생을 국제학부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세대는 다르죠. 다양한 활동과 유교과의 교내 활동을 많이 보지만은 이유 없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성적이 우선입니다. 고교 성적입니다. 물론 GPA가 그렇다고 많이 반영되느냐 안 그래요. 다른 이제 고교 성적 또 뭐다 다른 이와 같은 토플 성적, 특히 토플 성적 좌우예요. 토플 성적이 110점이 지원 자격이라는 거예요. 탭스 857. 합격 가능성은 어떠냐? 당연히 116점, 117점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자, 그래서 토플 성적이고요. 자기소개서 작성해주고 이해국어 아까 얘기했던 그와 같은 델레, 제데, HSK, JPT, JLPT, 엘프, 달프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기타 서류 종합평가한다. 고대 국제학부는 토플 1점도 중요하고 고대 국제학부는 토플 1점도 중요하고